결국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영이다. 영.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아바타를 보면 아바타가 뭐냐고 하면은 반동물 반인간. 그래서 신이 무슨 생명체로 나타날 때 반동물 반인간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방 종교의 그런 이제 얘기가 있죠.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보면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사자고 뭐 이런 있잖아요. 그 이제 아바타는 그 유전자를 잘 조작해 가지고 원숭이하고 인간을 잘 시켜 가지고 이제 그런 인조 인간을 만들고 만드는데 그 아바타들은 생명이 없어. 그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과학적이더라고요. 예. 그 맞죠. 그래서 이게 아바타야. 잘 만들었어. 유전자를 다 조작해 가지고 사람 같지만은 원숭이 가지고 이제 잘 만들었어요. 만들지만 뭐는 없어요? 예, 힘도 없고 저 에너지는 없어. 근데 이 아바타의 이제 모든 영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캡슐 속으로 들어가. 그럼 그관 같은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송신 장치가 다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생각하는 것, 이 움직이는 것 모든 인포메이션이 아바타에게 무선으로 전달돼. 그럼 아바타는 이 사람이 하는 그대로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제가 이 아바타의 영화를 보면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아시겠어요? 영이 들어와서 그것이 사망의 영이든 사망파든 생명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사단의 영이든 이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런 거를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생각하기 싫은데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자꾸 떠오르는 걸 보면은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생각을 자꾸 뭐예요? 집어넣어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벌써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넣었더니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 그러니까 하기 싫은 생각이 자꾸 떠올라 가지고 결국은 술을 먹든지 수면제를 먹든지. 예, 그래서 그 생각을 그렇게 뇌를 마비를 시켜야만 그 생각을 내가 안 하게 되는 걸 보면
이 사망파가 밖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우리가 다 삶 속에서 체험을 하는데 그거를 체험하게 되면 아, 내 생각이 내 자유로 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고로 생각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테레비가 아, 전파가 들어 뭐예요? 왔다. 전파가 들어오니까 아, 화면에 비디오 그림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전파가 들어오니까 아, 아 소리가 난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자기를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게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게 뭐예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성경은 벌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계획은 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뭐예요? 요가 아니라 뭐 이 사람 우리가 하는 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특히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운명, 나의 모든 방향과 도달점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인간이란 것은 흙덩어리에 뭐예요?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이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야말로 나의 뭐예요? 생명이야.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정신과에서나 심리학에서 마귀가 다 나쁜 생각을 넣어줘서 정신병자가 되고 좀 우울증에 걸리고 이상한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생각한 학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학자만이 네. 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가룟 유다가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을 하기 싫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래서 가룟 유다 자신이 아무리 이 생각을 거부하려고 해봐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생각을 안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 마귀가 이 나쁜 생각을 자꾸 들게 하는데 사망파로 자꾸 보내는데 하나님이 생명파가 내가 지금 필요합니다. 막아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막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막는 것도 내 능력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나는 막으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행사할 뿐이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기 싫은 생각,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사단이 주는 생각을 생각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사각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사각. 사망파가 와서 유전자에 와서 느끼게 하는 느낌, 사각. 생각은 생명파가 와서 느끼게 하는 느낌. 그런데요,
이 생각은 내가 원할 때만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래요? 사각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들어와. 왜 그래요? 그렇죠. 사단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다는 데에서 반대한 사람입니다. 반대한 존재예요. 인간에게, 저런 인간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놓으면 우리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의지에 반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대로 아이스크림도 한 입 얻어먹고 싶어지고 싶고 그런 건데, 사단은 그거 달라 그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는 뭐예요?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주신다.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전부 군대죠. 뭐 군대 차렷 열중 쉬어 뒤로 돌아 하면 인간은 그 들어야 돼. 자유의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뭐밖에 안 돼요? 장군밖에 안 돼. 재미없어. 저는 서윤이를 사랑하고 서윤이는 저를 사랑해. 그러면 서윤이가 뽀뽀를 안 해줘. 그럼 서윤이 뽀뽀해. 그래서 뽀뽀 받는 거 그 별로 아닙니까? 서윤이가 서윤이의 완전한 자유의지대로 뽀뽀를 해주면 이거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자유의지로 사랑을 나누느냐 강제로 나누느냐, 이거는 하늘과 뭐예요? 땅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세상 일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엄마 시킨대 엄마 말대로 해. 예. 아빠 말대로 해.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기보다 이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에 젖어 있어서 자유의지 웃기지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미국을 가보면은 벌써 그것이 달라요. 행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부를 해도 네가 행복하다면 청소부 해서 먹고 살아. 우리는 뭐야? 안 돼. 청소부가 뭐야? 이 아빠 얼굴에 똥칠하고 싶어? 행복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뭐 이제 이런 게 굳어져 있어 우리 사회는.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자유할 때 행복한 것이다.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도 꼭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 말 듣듯이 그렇게 믿어요. 안 믿으면은 뭐야, 복종 안 하면 뭐요, 쫓아내니까 나가라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도 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져와서 그거를 성경에 대입시켜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니 그게 이해가 아니고 오해지. 아시겠어요? 여기서부터 자유하라 이 말입니다. 자유.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그래서 참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자유대로 내가 생각한다고 뭐요? 착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유의지를 안 줬다면은 우리는 우리는 완전히 로봇이야. 영 재미없어 이러고 살 텐데 자유의지를 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뭐요? 할 수 있다. 딱 이런 거예요. 나는 계산도 할 수 있고. 저는 축구 시합을 봐도 말입니다. 참 이 영들이 참 잘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의 선수는 다른 영보다 어떻게 해요? 멀뚱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박지성이가 저렇게 잘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지 박지성 선수가 잘한다고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한 인간이 그 박주영이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영들이 가만 보고 있다가 이놈은 진짜 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그 잘하고 싶어 하는 만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박지성이가 잘한다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연습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연습을 하니까 잘한다. 연습을 많이 하니까. 아닙니다. 연습을 많이 한다는 말은 그만큼 남들보다 더 잘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다 잘하기를 원하지만은 연습을 게을리하면 그 사람은 연습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잘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들이 연습하는 꼬라지를 다 보고 그러니까 박주영이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한 골 넣었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 도와줘서 넣은 것 아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네. 왜? 축구를 해보면 이게 운이지. 그 탁탁탁탁탁탁 해서 조직적으로 탁탁 패스를 해서 탁 들어가는 게 그게 될 수도 있고 뭐요? 순간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만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그만큼 인류팀이 되고 싶고 해서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뭐요? 비싼 선수들을 사서 그만큼 연습을 시키니까 영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아바타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고 이야, 그 특별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뭐냐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뭐요? 알아라. 자신을 좀 알아. 너는 그 성경은 너는 흙이다. 나는 영이다. 그러니까 근데
방송국에 텔레비가 자꾸 까불거든요. 아, 내가 이런 텔레비요. 보셔,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림 좀 보셔. 참 기발한 텔레비 아닙니까? 응? 응. 이런 소리도 낼 수 있어 하고 폼을 잡으니까 응? 방송국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러게. 네 자신을 알아라 이 텔레비야. 너는 쇠 쪼가리 플라스틱 쪼가리에 불과하다. 텔레비가 내가 왜 쇠 쪼가리입니까? 지금 그림 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흙에 불과하거나 이 흙에 불과한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어떻게 해요? 해주실 거라니 얼마나, 그리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참 우리는 흙 중에서도 참 뛰어난 흙이야. 네. 운이 너무 좋은 흙이야. 그렇죠. 이제 이것을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보람이 확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고 읽어라.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뭐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이 어떻게 깨달아? 하늘과 땅 차이로 뭐요? 다른데.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이 성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이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깨닫겠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다?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 아,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신과 질병 중에 다중인격장애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인 거야. 여러분, 우리 뉴스타트 정규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모든 사람 속에 적어도 두 인격이 있다. 그렇죠? 참나와 거짓나가 있다. 그래서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나도 있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이 서로 상반된 내가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불안하다든가 이런 것도 뭐요? 영이 들어와서 그래. 사각이요. 사각을 물리치는 방법은 이상구 박사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이상구가 막아줄 수가 없고 인간적으로 기술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오직 뭐예요? 생명파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각을 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로 이런 정신병 중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환자가 분명히 남자인데 남자인데 한번 하고 나면은 여자가 돼 있고 또 하고 나면은 한국 사람인데
원란 사람이 돼 있고 희한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한 환자들은 내가 열몇 명의 그런 사람 인격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각기 다른 영들이 뭐예요?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영들이 들어 영들이라는 것은 그 이제 악령들이죠, 그렇죠? 이 사망파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악령들의 실질적인 정체는 뭐요? 악한 천사들이지, 루스벨을 따른 천사들이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영들이 이 다중 인격 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정신병을 일으키는 영들은 영들의 정체는 악한 천사들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이 성경을 잘 안 보는 사람들은 이 질병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아, 귀신이 있구나. 그래서 월남에서 죽은 사람, 베트남에서 죽은 베트남 사람의 귀신이 이 사람한테 들어왔구나. 그것이 바로 악령들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신 질환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러한 정신 질환이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환이 일어나느냐고 하면은 여러분 이 한국에는 지금부터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구라파나 이런 데 서양 나라에서는 뭐냐면 애들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막 인형 같거든요. 저기 제가 그 폴란드니 이런 나라에 가봤더니 못 사는데 말입니다. 교회 갔더니 막 애들이 3살, 4살, 5살, 6살 막 그림 같아. 그럴 수가 없어. 막 진짜로 막 맨날 가지고 뭐요? 놀고 싶은 막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 뭐예요? 진짜로 자기 딸이라도 어떻게 아버지가 범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 백인 사회는 아시죠? 백인 사회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성적인 뭐예요? 뭐라 그래 그거를? 이런 그러니까 근친상간도 당하고 또 성추행도 당하고 이래서 그런 걸 많이 당하고 나면은 이 소위 셀프 이미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너무 추해지잖아. 왜? 다 그 상대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요? 추한 사람들이야. 악하고 추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의 이 노력에 감이 돼버렸으니 자기의 인격 자체가 너무너무 뭐요? 추락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무슨 인간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상습적으로 당하고 있으면은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이고 싶지가 뭐요? 않은 거야. 자기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자기가 자기로서 남아있는 한 괴로우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냥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버리면 자기의 과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린다고. 이때까지 경험했던 이런 게 싹 없어진다고. 그것을 그렇게 원하면 영들이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럼 그렇게 해주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든지 정말 원하면 영들이 협조합니다. 아시겠어요? 영들이 협조해요.
그래서 자가 면역병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1등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내 몸이 망가져도 1등은 뭐예요?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이 와서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뭐예요? 안 자고 공부를 한다면은 그건 내가 나를 뭐예요? 죽인다는 영임도 그게 네. 그러니까 영들이 T세포를 어떻게 변질시켜서 자가 면역적 T세포로 만들잖아. 그래서 변질된 T세포가 자신을 뭐예요? 공격하도록 만들잖아. 그래서 이제 이 영들의 세계를 딱 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은 무슨 영의 세계만 알아? 악령의 세계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의 영의 세계도 세계를 알게 되면 악령의 세계도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뭐요?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전파를 모르는 테레비는 아무리 공부 많이 한 테레비라도 바보 테레비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을 모르는 인간은 아무리 공부해봐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중 인격은 영들의 장난입니다. 아시겠어요? 장난이지 죽은 자들의 영혼 귀신이 들어온 것은 그건 아니다. 자, 여기 보세요. 뇌파도 달라져. 사람이 바뀌면 영이 다른 영이 들어오면은 뇌파도 변해. 그 다음에 이름도 뭐예요? 나이도 다 엉뚱한 이름, 엉뚱한 나이를 대합니다. 꺼야 되겠네. 그 다음에 옛날의 기억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기억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울산이 우리 고향인데 외갓집 과수원 그 기억이 참 아름답게 남아있는데 이상구가 만약 이래버리면은 생전 가보지도 못한 황해도 어디가 다 기억이 나는 거야. 아시겠어? 내가 황해도 출신이야. 그렇게 변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육체적인 능력 다 변해버려. 골프 하나도 치지도 못한 사람이 뭐예요? 하고 나면 골프 잘 쳐요. 그래서 박지성이 능력도 뭐예요? 영들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핸드라이팅, 예? 피적도 달라지고 예. 그 다음에 성별도 달라지고 문화적, 인종적 백그라운드도 달라지고 예. 예술적 탤런트도 달라지고 예. 불꽃이 하나도 못 쓴 사람이 뭐예요? 글씨 잘 쓰고 그 다음에 또 해버리면 또 못 쓰고 외국어도 잘하는 거야. 불어도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불어를 막 하고 시력도 달라지고 IQ도 달라진다.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하고 나면은 에? 이렇게 한다고 아시겠어요? 메디컬 컨디션, 그 사람이 가진 질병도 달라집니다. 혈압도 달라지고, 알레르기도 있다가 없어지고, 당뇨도 있다가 없어지고, 또 없다가 생기고,
간질병도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암 덩어리도 뭐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영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을 바꿔야 된다 이거지. 예? 아시겠어요? 이번에 남아가지고 대박이야, 그렇죠? 예, 대박이야. 맨날 불안하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식사할 때 식사 그룹 상담 하잖아요. 또 불안하다고 해서 또 이제 얘기해드리고 또 좀 이따 또 불안하다고 해서 또 얘기해드리고 또 이제 또 불안하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강선영 씨는 아무래도 이게 좀 남아야 되겠다. 지금 이 영적인 문제를 자꾸 방법적으로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해결해 달라니까 그러니까 안 될 거를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실 분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이상 분은 못 해주니까 그 불안감 사망파를 막아줄 수 있는 분을 확실히 만나기 위해서 남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 확실히 됐죠. 아, 예, 확실히. 예, 아직. 그러니까 이게 이 불안이란 건 한이 없습니다. 예. 간에 조그만한 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이 말기 간 환자 암 환자도 뭐예요? 암 덩어리 우리 김성욱 씨 같은 분도 뭐 이런 분 다 없어지는데 이런 분들을 다 보면서도 자기 조그만 강행은 없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거 사망파야. 불안. 아 너는 안 돼. 이게 왜 그것이 지배하냐면은 자꾸만 옛날에 무슨 내가 잘못한 거, 뭐 지은 죄 이런 것을 사단이 자꾸 생각나게 하면서 너는 요랬으니까 안 돼, 이년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도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이 이러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 관계가 맺어지면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얼굴 보니까 훨씬 더 이뻐져서 그렇죠? 예. 불안한 얼굴은 아무리 미인이라도요 불안한 얼굴은 미인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서 이렇게 평안히 아 이제 알겠다 할 때 그 미인의 그 진짜 아름다움이 뭐예요? 쫙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본래 미인인데 미가 없어졌다 이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서 자 심지어 암 덩어리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암도 결국은 영이 뭐예요? 주는 병이다. 그 사망파가 주는 병이다. 확실하잖아요. 심지어 흉터도 있다가 없어져. 화상을 입은 흉터였는데 그것도 없어져. 그 다음에 무슨 물혹 이런 것도 있다가 없어지고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됐다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생명 아닌 사람으로 되고 생명이 없다가도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서양 사람들 이 눈 색깔 있잖아요. 이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실제로 남자가 실제로 여자로 달라지는 그런 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영적으로 너무 심하다 싶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이 금방 뭐예요? 서버 깨어나. 그 다음에 약물에 대한 약들에 대한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가지고 약에 대한 부작용이 다 다른데 그 부작용도 달라져 버려. 여기 이제 예일대학 정신과 의사인 닥터 프란신 하울랜드라는 그 정신과 의사의 그 체험이 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여자 의사의 환자예요. 다중인격 환자인데 말벌에 쏘여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져 눈이 안 떠져. 그런데 하고 나니까 어떻게 부기가 싹 가라앉아 버려요. 그 눈이 떠지는 거예요. 뭐 이건 그래서 성경 보면은 제가 미국 사람한테 강의할 때 이제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뭐여 마옵소서. 여러분 이 미친 사람이 예수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왜 미쳤냐 하는 원인이 여기 나타나. 아시겠어요? 왜 미쳤어? 이거 들어보면 왜 미친지 알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자기를 뭐요? 괴롭게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게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맨날 뭐요? 너 옛날 죄를 생각나게 하면서 너 이래가지고 천당 간다고 웃기지 마. 너 벌 받을 거야. 이러면서 무슨 일을 하나 하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나 해도 하나님이란 분이 계속 자기를 뭐요? 이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순종했다고 웃기지 마. 이래서 하면서 맨날 괴롭히면.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맨날 괴로움만 뭐예요?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멀리서 예수를 보고 뭐예요? 달려와서 절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두 인격이 그렇죠. 예, 이에서 분열된 혼란된 상태를 정신 분열증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정신 분열증은 특히 정신 분열증은 뭐 절대적으로 영들의 뭐요 장난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신 분열증 환자를 데려다 놓고 뉴스타트를 시키면 잘 시키면 잘 시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품성이 회복되면은 정신이 바로 돌아옵니다. 왜?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면은 악령들은 뭐예요? 쫓겨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자꾸 약으로 뇌세포들을 마비시키고만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낫지는 절대로 않고
영원히 폐인이 되는 거예요. 참 슬픈 상황이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그렇죠? 귀신이란 말은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하더니 악령들입니다. 영들아, 그 사람에게서 뭐요? 나와라. 그래서 그래서 이름이 뭐냐? 가로되 내 이름은 뭐요? 군대다. 여러분, 미국의 한국 제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한국 목회자로서 아주 유명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귀신 쫓아내는데 전문가야. 귀신 쫓아. 병원에서 못 고치는 환자를 이 목사님한테 데려가면은 금방 낫게 해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천식이 걸려가지고 막 고생해서 병원에서 아무리 주는 약을 먹어도 안 낫고 하는데 이 목사님한테 탁 데려가면 왜 천식이 걸리나? 이 목사님 천식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천식 귀신. 그래서 천식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럽니다. 나가라 그러면 환자가 귀신이 나가는 즉시 탁 나가 떨어져서 기절해. 그럼 좀 이따가 깨나면은 천식 없어. 그래서 이 얼마나 교회가 커졌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를 은혜 교회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은혜 교회. 그래서 아마 그 은혜 교회 세력이 한국까지 퍼져 있을 거예요. 그 특히 러시아에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 그 목사님이 김광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하고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장로교인이었을 때 그 교회 수석 장로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 건설업자였는데 건설업자다가 돈 잘 벌고 사는 건설업자였는데 다 때려치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를 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여튼 그분의 이 영적 파워가 대단했어. 그때 이제 이렇게 방언이라는 것이 뭐 요새도 뭐 하고 있지만은 특히 그 당시에 이 방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방언을 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고 줄을 서고 그랬어. 특히 방언을 잘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당시 이제 김광진 장로님이 방언 주는 데 선수였어. 그래서 청년들이 말입니다.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한 50명이 앉아 있으면 이 김광진 목사가 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마 빼기를 뭐요? 탁 치면 쓰러지면서 와글와글와글와글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풀해요. 그래 이제 저는 그때 진짜 초신자예요. 그때 방언하면 어떠냐고. 근데 저는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제가 그런 방언을 맨 처음에 어디서 들어봤냐면은 이 기독교의 방언이 들어오기 훨씬 전에 제가 고3 때 그게 1950년, 59년, 1960년 때예요. 1960년 때. 그때 문선명 씨가 우리 그 부산에 본부가 있었어. 부산의 수원지에, 수원지에 그 경남고등학교 올라가는 길목에
예? 네. 그 통일교 본부가 거기 있었다고요. 거기 왔는데 우리 그때 공부 잘하던 친구 셋이가 거기에 빠져버렸다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저를 통일교인으로 만들라고 데려갔는데 문선명 씨, 뭐 그때는 문선명 씨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막 이제 막 막 이 문선명 씨가 이 영을 받아가지고 막 시작할 때야. 아, 그 통일교인들이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뭐 문선명 씨가 뭐 아 어떻게 하니까 막 방언을 하면서 막 대굴대굴 굴러 막 방바닥에 그때 의자도 없고. 안 굴러놓는 놈은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은 믿음에 따라서. 네. 난 안 믿으니까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 완전히 영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그 이 믿는다는 행위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변한다는 말은 내가 믿어서 내가 변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영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영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맞는 말이야. 그래서 막 겁나더라고. 이게 막 하면서 막 혀를 길게 빼고 막 굴르는데 막 대굴대굴 굴러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가? 그런데 그때 교회 가서 방언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굴르지는 않는데 거의 굴를 뻔하더라고. 막 쓰러지고 어떤 사람도 막 거품을 내뿜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방언을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래요. 그러니까 나도 기분이 좀 좋고 싶더라고. 그럼 이왕이면 나도 방언을 받자. 그래가지고 이제 김광신 장로님을 찾아갔어. 저녁에 찾아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잘 얻어먹고 그래서 방언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좋다 이거야. 자기가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문제 없다 이거지. 근데 나도 이제 하나님 방언을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나도 이제 안수를 하는데 이 방언이 안 터지는 거야. 도저히 안 터지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혹시 다중인격 아니요? 이게 딸꾹질 하는 수도 있고 재채기 하는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왜냐면 사실 제가 반신반의하고 있었어. 왜냐면 그 모습들이 별로 아름답지를 뭐요 못해가지고 그래도 기분은 좋다니까 이 약간 진짜 100% 받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 이거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 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바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도 다 이상구라는 인간 속의 생명파와 사망파와 뭐예요? 싸움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이거 진짜 너 이게 진짜 원하냐? 이제 이런 그때 이제 자꾸 뭔가 긴가 뭐요? 민가하다는 게 다 이게 영들의 내 속에서 싸우는 순간이요. 그래서 이 긴가 민가가 없어져 그렇다 하면은 그때부터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한 시간을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새벽 2시까지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온 거야.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나는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성령을 받아서 참이 뉴스타트라는 걸 깨닫고 이제 뉴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오레곤주의 그 어떤 큰 굉장히 큰 성공적인 교회요. 거기에 이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던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 콩팥에 돌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콩팥을 결국은 염증이 생겨가지고 하나를 떼냈는데 한쪽에 또 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어저께 얘기해드린 담석증하고 다 같은 부류예요. 그 소변에 어떤 물질이 농도가 너무 높으면 그게 결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 피츠버그 스틸러라고 그 누구요? 그 한국의 흑인 예? 그 축구 선수 있잖아. 예? 아, 하인츠 워드. 그 선수가 하인츠 워드가 속했던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그 뭐 미국 미식 축구 팀 중에서는 최고 팀이 속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선수 백인 선수가 이제 개심을 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목사가 이제 그 모양이야. 근데 축구 선수 하면서 그 돈을 엄청 버는데 그것도 집어치우고 목사가 됐으니 뭐 영성이 뭐요? 교인들이 얼마나 존경을 하는지 몰라. 그리고 설교도 잘하고 하는데 뉴스타트는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돌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이게 육식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게 돌이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뉴스타트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제 강의를 탁 듣더니 이 사람은 확실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강의 딱 끝나고 와서 저보고 닥터 리 당신은 확실히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느냐 이제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믿는 교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목사님도 그 교파에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방언 못한다. 이상하대! 당신 그치 너처럼 성령 받은 게 확실한데 성령 안 받았으면 강의를 이렇게 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거야. 자기는 완전히 감동받았대. 네. 그러면서 너는 성령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거지. 그런데 방언 안 한다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아하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이곳에 보내준 이유를 이제 알겠다. 내 병도 낫고 너도 방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이제 그때는 좀 뭔가 이제 성경 지식이 좀 들어가고 있었대. 그래서 우리 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겠대. 우리 집이 바로 그 캠퍼스 그 안에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으니까. 그들 진짜 찾아왔어. 저녁에 다 끝나고 찾아와서 자기가 안수 기도를 해서 방언이 터지도록 하겠대. 그러면서 자기가 재확인하고 싶다 이거야. 다시 얘기하래. 혹시 거짓말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방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실히 답을 하래. 근데 희한하게 말이에요. 제가 방언을 한다고 그랬어. 나도 놀란 거야. 방언을 한다는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와. 내가 왜 방언을 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러면 그렇지 당신 방언하지 이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그 답이 싹 오는 거야 또.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한다. 내가 방언을 한다고 대답한 이유를 얘기해 주겠다. 지난번에는 안 한다고 했고 오늘 내가 한다고 한 그 이유가 쫙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거야. 그러니까 생명파가 쫙 주는 거야 그 대답을.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 너희들이 나중에 재판정에 가서 할 말을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 필요 없다.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희 입에 너희가 할 말을 넣어주리라. 그거를 경험한 거야. 그래서 딱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야 기차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님 맨 처음에 방언이라는 것을 오순절 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때 방언은 요새처럼 딸랄라가 아니었다. 그때는 베드로가 자기 고향 지방 방언, 그걸 갈릴리 방언이라고 해. 갈릴리 방언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갈릴리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 알아들었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갈릴리 말 몰라. 그 당시 이제 오순절이니까 그 각 나라로 흩어져 이민 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모였을 때 이제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3천 명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온 사건이 있죠. 네. 근데 그 3천 명이 회개했다 하지만 그때 듣고 있었던 사람은 뭐 한 만 명이 됐을지도 몰라.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는 갈릴리 말로 했다 이거야. 그거를 갈릴리 방언이라 그래. 방언으로 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이민 가서 태어나서 유대 말은 갈릴리 말은 하나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듣는다 이거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뭐라 그랬게? 대낮부터 저 자식 술 취했다 그래. 그 베드로의 얘기를 알아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 저 자식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야. 내가
우리 론 목사님이에요. 론 목사님이 나를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성령을 받고 나서 이런 뉴 스타트 강의를 한다 하는데 론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 받은 강의를 성령으로 뭐요? 이해하고 나를 성령 받았다고 그런 게 아니냐. 그렇다. 그런데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 친구들은 내보고 미쳤다고 그런다. 그러니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강의하는 이 뉴스타트는 더 이상 땅의 의학이 아니라 하늘의 의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하늘에서 영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말을 이해를 하지만은 지금 돈밖에 모르는 우리 친구들은 의사 친구들은 저 자식이 돌팔이가 돼서 미쳤다 저거 라고 하니 결국은 내가 하늘나라 하늘 방언을 하면 세상은 못 알아듣는다. 그것이 진정한 방언의 정인 것 같다. 그러므로 나는 한국말로도 하늘나라 방언을 말할 수 있고 영어로도 하늘나라 방언을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하늘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고 여러분이 방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술한 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방언 고린도 교회 유행하는 방언은 딸랄라 방언이야. 이 방언을 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바울이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알아듣는 특혜 얘기해라 알아듣게. 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알아듣지 못할 딸랄라 열 마디보다 뭐요? 낫다. 그리고 제발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그 알아 못 들으면 한 거나 안 한 거나 소용이 없으니까 왜 못 알아듣는데 혼자서 기분 좋으면 뭐 하냐. 그러니까 반드시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어서 온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만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해라. 응. 통역 없이는 교회야 당 혼자 집에서는 네 마음대로 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통역 없이는 하지 말아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언을 놔도 고린도 교회가 원래 이 타락한 교회 아니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현상들을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방언도 은사인데 그건 하늘 방언을 하는 건데 너희들이 이게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방언보다는 뭐가 더 낫다? 예언하는 게 더 낫다. 뭐가 이러면서 저는 이 그 글을 읽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했냐. 제 것에서 뭐 방언의 엉터리야 이 자식들아. 그래 부풀렸을 텐데 바울은 그 방언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뭐요 않게 하면서 방언을 가능하면은 안 하도록 만들고 싶어가지고 예. 그리고 방언보다는 뭐요 방언을 하면 너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냐. 그래서 네 혼자만 기분 좋지 교인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집에서만 하고 교회에서는 통역 없이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는 뭐 교회 가보니까요. 뭐 저도 말이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방언을 막 방언하는 시간이 있더라고. 막 방언 시작하면 막 와글와글와글. 그러면은 알아듣지 못한 이 뭐예요?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이건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지를 말아라 이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방언하는 것을 그러나 방언하는 것을 뭐요? 금하지는 말아라. 여러분 금하지 말라는 거하고 방언을 열심히 하도록 하라 말은 이 천지 차이요. 금하지 말라는 말은 뭐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거든 강제로 못하긴 하지 뭐요?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걸 못 뭐 금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요? 하라 그랬다는 말로 막 내세운다고. 이 성경에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는 바울의 영의 마음을 모르고 이거를 하락했지 않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 영에 한번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 팍 들어오면은 내가 몰랐던 방언도 합니다.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불어를 전혀 배운 일도 없는데 베트남 말도 배운 일이 없는데 갑자기 베트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 방언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내가 멕시코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뭐요? 멕시코에 우연히 가게 돼가지고 설교하되 입에서 멕시코 말이 줄줄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방언이야. 또 멕시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밀입국합니다. 아시겠어요? 밀입국 처음 했을 때는 그 이제 이민국 직원들한테 들켜. 들키면 이민국 직원들이 추적을 하고 멕시코인 이 불법 입국자들이 막 도망을 하고 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로 피신해 들어. 그럼 이제 목사님은 영어로 설교하고 있어. 그런데 이 멕시코 이 미국자들이 영어 한마디도 몰라 아직도. 그 설교를 다 알아듣고 응응 우는 거야. 울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현상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역을 해 주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영어로 해도 멕시코 말로 들리게 해 주시고 즉 베드로가 갈릴리 방언을 해도 에티오피아 말로 들리게 해 주신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이 방언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 말은 좀 그만하고 하늘 방언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군대라 그랬습니다. 제가 군대.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트루디 미국에서 유명한 이 여자입니다. 트루디 체이스. 예. 트루디 체이스라는 여자가 이 다중인격 환자예요. 이 환자가 책을 썼습니다. 아시겠어요? 자기의 그 다중인격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을 이 트루디 체이스를 치료한 심리학자가 바로 닥터 필립스 PhD 박사입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뭐예요? The Troops, 군대입니다. 아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 트루디 체이스 안에 안에 수많은 인격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트루디 체이스는 이 수많은 인격들을 뭐라 부르고 있어요? 군대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악령들이 자기를 군대로 부른 거나 지금 오늘날 미국에서 트루디 체이스 속에 있는 악령들이 자기를 뭐요? 군대로 불러. 트루디 체이스는 성경도 몰라. 아시겠어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죠. 그 악령들이 예수님, 네 이름이 뭐냐? 우리는 군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악령들은 숫자가 문제야. 수가 많을 때는 이게 진짜로 이제 미친 사람인데 우리 속에도 악령들이 다 하나씩 들어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체면, 자존심, 뭐 쑥 뭐 이런 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령들인데. 그래서 참 그 당시에도 영들은 자기들을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고 하면 김광신 목사님이 환자들을 딱 하면은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천식 환자에게 물어요. 쫙 어떻게 하면은 이게 체면 상태가 돼버려 환자가 정신이 없어 얼떨떨 해가지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너는 누구냐? 그러면 환자 속에 있는 악령이 나는 천식 귀신이다 이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귀신 이름을 묻는 경우는 바로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군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근데 아니 김광신 목사님한테 나타나는 귀신들은 이런 군대라고 그러지 않고 나는 천식 귀신이요, 나는 고혈압 귀신이요, 나는 뭐 관절염 귀신이요, 전부 이렇게 이 귀신들이 병명이 붙어 있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럼 환자가 팍 쓰러져. 그래서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나면 병이 없어져. 그러니 교회가 터져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막 와, 저 목사님의 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능력이 있다. 뭐 지금도 그런가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이겁니다. 뭐 제가 그분들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성경은 절대로 귀신들이 자기 이름을 병명으로 말한 적이 뭐요 없어요. 저는 귀신의 이름이 진짜 있다면 악령이지 뭐 그렇죠. 그러므로 귀신의 모든 이름은 다 악령이요. 악령이지. 그 악령이 다 악령 하나하나가 들어와서 무슨 병을 일으키는지 그거는 각 악령들의 계획이지, 생각이지. 그게 병명이 귀신의 이름이 될 수는 뭐요? 없는 거요. 제가 분석한 경우가 그래.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군대라고 말해. 그래서 그렇다면
이 귀신의 이름이 진짜 있다면 악령이고 그 다음에 그 귀신의 성질은 뭐냐? 이기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기심이지. 사랑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귀신 같으면 솔직하게 내 이름은 악령이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이기심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예. 내가 욕심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증오심이 생기고 그렇죠. 이기심이 없어지면은 증오심도 없어질 거 아니요.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밉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기심 귀신만 쫓아내면 다 해결될 거 아니요. 그렇죠? 근데 이기심 귀신을 쫓아내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올바른 품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렇죠? 뭐 모든 답이 그걸로서 끝나요. 그런데 희한한 현상은 하나님의 품성을 뭐 다시 깨닫는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명령 하나에 뭐요? 이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환자는 무슨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옛날의 오해를 푼 것도 아니고 뭐 이기심이 없어진 것도 뭐요? 아니고 이기심은 안 쫓겨나가고 뭐만 쫓겨나갔어? 전생만 쫓겨나간 거 보면 아하, 마귀가 나간 것이 아니라 마귀가 전식병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것만 중단해버렸어.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또 잠깐 사람을 속이려고 에이 나가라 크니까 산책이나 잠깐 갔다 왔다. 여러분 이 영들의 세계를 참 깊이 이해해야 돼. 왜 영들은 가능하면 사람을 속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속여서 와 그 목사님 마귀 쫓아내더라 이래가지고 참 놀라운 얘기요. 그래서 저는 나는 저렇게 해가지고 병 고칠 생각은 뭐요? 없고 영만 악령만 쫓아내면 뭐해?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고 품성은 하나님의 뭐요? 사랑이라. 그래서 그 전식 귀신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왜 들어갔냐고 물어봐. 언제 들어갔냐 물어보면 전식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한 3개월 전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들어갔다. 그럼 왜 그때 들어갔냐? 물으면은 그 귀신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다 식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눈도 안 감고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가지고 뭐 돈이 얼마 있는가 이렇게 보고 식기도를 안 해서 들어갔다. 여러분 그 광경을 교인들이 다 둘러서서 보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제가 다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왜? 씻기도 안 하면은 뭐요? 마귀가 들어가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씻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막 보호를 뭐야 안 한다.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벌입니다. 씻기도 안 한 벌로. 하하,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은 죽으나 사나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기도 안 했다가는 마귀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돼버려. 그러나 여러분, 참 그래서 마귀는 희한하게 인간들을 뭐요? 병을 낫게 해줘 가면서 인간을 속이기도 할 수가 뭐요?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귀신 쫓아낼 생각은 하지 말자. 귀신은 내가 소리쳐서 쫓겨나갈 귀신도 아니고 이제 우리 귀신 쫓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그냥 이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제가 옛날에 우리 고모부가 이제 옛날에 철도 청장을 하셨어. 그때 이제 대학생 때인데 그때는 백이 뭐 백만 있으면 뭐야 막 무조건 오케이였어. 예, 막. 근데 우리 고모부가 철도 청장이니까 그때 막 기차밖에 없어서 그렇잖아. 고속버스도 없고 서울역 가면 막 줄 섰어. 근데 턱 서울역에 가서요, 창고에 딱 가서 우리 고모부가 철도청장이요. 그럼 그러면서 막 그 은방표 줘, 막 아시겠어. 근데 표도 제일 그 좋은 자리 있잖아요. 그 귀빈들을 위해서 만약의 경우, 귀빈들이 갑자기 닥칠 때 그 남겨놓은 자리가 있어요, 스페셜. 가보면 딱 가운데 딱 있어. 그때는 뭐 표 안 줬다가는 뭐예요? 큰일 납니다. 우리 고모부는 진짜 청렴하신 분이었어. 고모부가 알면 막 혼나지. 요새는 그런 거 안 통하잖아요. 이게 참 한국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당시 그 통했어요. 예? 예. 막 사람들 막 줄을 서가지고 막.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하도 거짓말 안 할 것 같이 생긴 놈이 와서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뭐예요? 없었던 거 그때. 왜? 끌렁끌렁하니까 우리 철도청장 그럼 잘 안 믿을 거라고. 그런데 순진하게 생긴 놈이 와서 진짜로 너는 철도청장이요. 그러니까 막 금방 표현해줬어. 그랬더니 그 이름을 댄다는 것은 그 권위와 뭐요? 그 사람의 파워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돼가지고는 마귀가 절대로 겁 안 냅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뭐 예수 이름으로 뭐 나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뭐야? 네 예수 아나? 나도 안다. 그래 도로 뭐요? 도로 그 사람을 제압해버리는.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쫓겨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사랑, 생명파를 많이 받아서 아는 사람이 나는 우리 고모부 잘 아니까 그렇게 될 때는 그 파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턱대놓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뭐 이래 봐야 아기는 이 자식 좀 웃기니까 잠깐 산책 갔다 오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안 나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제가 또 미국 사람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을 한 분을 아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고혈압 귀신하고 싸웠다는 거야. 밤새도록. 그 왜 싸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나가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막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드디어 쫓아내었다는 거야. 그 말 듣고 아, 이 목사님은 속았구나. 왜? 마귀에 속아서. 예수님이 마귀하고 밤새도록 싸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시소 게임을 하다가 드디어 이기실 분은 절대로 뭐요? 아닌 거야. 자, 이 보세요. 이 상당한 권위자라는 분들이 다 이 성경을 자세히 깊이 모르면. 자기도 속고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참 그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다. 예.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속았는지 모르죠 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예. 그러니 이 영들이 어떤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느냐 이거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잘 선택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그러니 문선명 씨는 자기를 뭐라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거를 믿게 하는 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회 교인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소.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 문선명 씨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제가 한국에 KBS 나와서 막 그럴 때 그때 우리 돌아가신 강원영 목사님이 그 거기 저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그때 세미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하나 찾아왔어. 젊은 청년이 의과대학생이에요. 자기는 박사님을 따르겠대. 그 알고 보니 통일교인이야. 통일교인이면 곤란해. 그렇죠. 그것도 막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위마 와서 훈련을 받고 싶대. 그래서 오라. 저는 이제 이 통일교회에서 좀 빼내기 위하여 내가 훈련을 잘 시키면 이게 빠져나와. 그래서 이 친구는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는 결혼도 동경 가서 결혼해서 생전 처음 보는 여자하고 결혼한 거야. 일본 여자하고. 그래서 이제 단체 결혼했어. 그때 이제 문선명 씨가 옛날에는 직접 했는데 요새는 그 문선명 씨 대리자들이 있대.
그래서 딱 앉아서 너 결혼해. 그럼 하는 거야. 그것은 문선명 하나님의 명령이야. 사람이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 이과대학생이 마누라도 일본 여자 똑똑해. 그래서 결혼해서 딸 둘이를 낳아서 이제 살고 있다가 위마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나는 정직하게 해서 나는 문선명 씨가 완전히 속았다고 생각한다. 악령에 속았다. 그러므로 네가 가진 통일교란 종교를 난 인정하지 않지만은 너는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데 네가 계속 뉴스타트를 배웠어도 통일교 교인으로 남아 있고 싶다면은 나는 너를 영원히 데리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가르칠 테니까 내한테 배우고 1년 후에 결심을 하길 바란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데리고 댕기면서 가르치고 차도 같이 타고 댕기고 완전히 이 무슨 비서라 그래 그런 비서를 수행 비서처럼. 그래서 이제 가르치면 막 얘가 감동을 해서 운전하면서 막 울고 막. 그 1년이 딱 됐어. 더 있을래? 계속 있을 거야? 계속 있고 싶대, 이렇게 해달래. 아,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을 바꾼 줄 알고. 그럼 네 종교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겠대. 네. 부인이 협조를 안 하는 모양이야. 부인이 협조.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잘 생각해가면서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막 우는 거야. 박사님한테 계속 배우고 싶다. 난 가르칠까 대충 다 가르쳤으니까. 지금 이만큼 가르쳐도 네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가서 통일교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수원 지방에 수원 근처에 있어. 예? 예? 예, 수지 지방. 그러다가 난 잊어버렸어.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예 찾아온 거야 여기를. 그래서 악수를 하고 반가워서 너 신앙은 어떻게 됐냐? 통일교에서 나왔습니다. 예. 와. 역시 저도 속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통일교에 가서 갔다가 나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분 그 영이 슬쩍 들어가면 그 한 인간을 신이라고 믿는 이 참 희한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뭐 사실 예수라는 인간을 신으로 믿고 있지만 이게 영이 아니면 그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예수를 믿게 돼서 참 다행이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책, 말씀, 성경을 보면 이게 진리임이 뭐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어떤 영에 속게 될지.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흐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 진리, 끝까지 진리, 예,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의 영에 우리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놀라운 현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진리를 추구하는 영을 계속 넣어주시옵소서. 계속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것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